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명할 게임은 카탄입니다. 아, 그 유명한 카탄. 확장도 많고. 그죠. 제가 이런 위대한 게임을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이 카탄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재미를 인정해주는 너무나도 훌륭한 게임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가족 게임으로서는 정말 최고. 네. 네. 최고는 아니고. 정말? 옛날엔 최고였는데요. 아... 네, 요새는 세컨? 서드. 네.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네. 게임 준비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게임 준비는 옆에 이제 겉에 판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 네, 바다 부분이요. 네. 바다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안내를 만드시는 게 편해요. 아~ 그래서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안내를 만드시면 되는데, 네. 저희 이렇게 자원, 요거 자원 타일인데, 자원 타일은, 사실은 이제 막 무작위로 섞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재밌거든요. 네. 그런데 게임 설명서에 보면, 초보자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맨 처음에 할 땐 이 상태로 하는 게 좀 좋아요. 네. 밸런스도 맞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친구들이 도둑이에요. 도둑 카드를 사막에다 둡니다. 처음에 네. 사막에다 얹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자원 카드들 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각자 한 색깔씩 다 나눠 가지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발전 카드인데요. 이 발전 카드도 마찬가지로 잘 섞어서 여기다 두시면 되는데 지금은 설명을 드리려고 따로 빼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최강 기사단과 최장 교역로가 있는데요. 이것도 중간에 이제 얻게 되거든요, 누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한 곳에 두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A부터 이제 쭉 써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 위에 얹어둬야 돼요. 네. 얹어두는데 이제 이쪽 끝에 보이시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A 네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네. 쭉 둘 거예요. 네. 차례대로요? 네, 네 차례대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고 이게 있죠? 네. 이런 식으로 A, 이렇게. B, B, B. 네. 이거는 이제 편집해서 짠 하는 이렇게 네. 돼 있게 하면 되고요. 아닌가? 자 여기까지 왔으면 네. 이제는 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슈 세월이 모양 들어가면 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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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뒤집으면 돼요. 짠 이렇게. 어 진짜요? 네. 뒤집어놔요? 네. 짠 뒤집습니다. 네. 네 눈치채셨겠지만 숫자 2부터 12까지 있거든요. 네. 자, 이거는 주사위의 숫자와 이제 동일하고요. 아,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게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네. 게임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게임 설명보다는 게임을 하기 위해 이 안에서 내 말들을 배치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맨 처음 거. 그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사실 뭐 헷갈릴 것도 없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저요. 네, 핑크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겠죠. 네. 자, 보시면 여기 길, 마을, 도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도시는 빼놓고 도시는 되게 좋은 애니까 빼놓고 네. 맨 처음에 자기가 마을 하나, 길 하나를 둡니다. 네. 마을 하나, 자기가 두고 싶은 곳에 이렇게 마을 하나, 길 하나를 이렇게 아이고, 여기다 두면 안 되죠. 요 만나는 지점 여기 있죠. 네. 여기에 마을 하나, 네 그리고 마을에서 삐져나와야 돼요. 길이 길 하나. 아, 연결이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마을 하나, 길 하나를 두는데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네. 주의할 점은 마을과 마을 사이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아, 최소한 마을과. 한 칸은 띄고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예를 들면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마을 하나, 길 하나를 두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 할래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사람 네 번째 사람 있죠. 네. 네 번째 사람이 또 마을 하나, 길 하나를 두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은 이게 끝이 아니라 네. 1, 2, 3, 4 순서대로 했죠. 네. 이번엔 마을 하나, 길 하나를 또 두는데 이번엔 4, 3, 2, 1 순서대로 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이 마찬가지로 마을 하나, 길 하나를 네, 두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네, 자기가 둘 수 있는 곳, 한 칸 띄어서는 둬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두고 나면 뭐를 하냐면요. 두 번째 둔 곳 있죠. 네. 이 네 번째 플레이어가 처음엔 여기 뒀지만 두 번째는 여기 뒀죠. 네. 두 번째 둔 곳을 기점으로 하는,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죠, 이 세 개가. 네. 이 세 개의 자원을 받고 시작합니다. 아, 첫 번째가 네. 아니고 두 번째요?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걸. 그러면 이거는 양. 이제 양이고요. 네. 철광석이고. 철광석. 네, 그 다음에 얘는 밀이고, 네. 나무고, 벽돌이에요. 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철광석과 벽돌이에요? 벽돌과 양을 받게 돼요. 네. 이렇게 네. 받게 됩니다. 네.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카드를 받으시면 돼요. 네. 네. 하나씩 받고 시작이군요. 네. 이렇게. 받으시고 나면 얘를 앞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 누가 뭐 받았는지 다 알잖아 할 수 있는데 네. 게임이 계속되다 보면 사실 그걸 잘 몰라요. 하다 보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레이였던 네. 파란색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나는 여기에 이렇게 둘래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플레이어는 이 세 가지 자원을 얻으면 네. 되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플레이어는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두고 싶은 곳에 두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플레이어도 요 세 가지 자원을 네. 얻으면 되겠죠? 네. 마지막 네 번째 플레이어, 첫 번째 플레이어도 네. 네, 이렇게 이어서 받으면 돼요. 네. 이게 사실 카탄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는 좀 설명이 쉬운데 네.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가 첫 번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기 차례 때 무조건 처음에 주사를 굴리고 시작합니다. 무조건. 네. 네, 아무것도 못하고 짠 굴렸죠. 네. 그럼 예를 들면 7이 나오면 안 되는 다시. 네. 굴렸죠. 네. 6이 나왔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6에 있는 숫자들. 네. 자, 이건 군지 6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점이 아래예요, 무조건. 보드 네. 게임에서는 네. 점이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9니까 6이라고 된 거 있죠. 네. 요 두 부분에 있는 이제 마을들이 지금 이렇게 영향력이거든요. 이 네네네. 미를 하나 받습니다. 아, 노란색이. 그렇죠. 네. 자,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두 개, 파란색 플레이어가 두 군데를 위치했기 때문에 두 개를 받으면 돼요. 나무 두 개요? 네, 나무를 두 개 받으면 돼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간 플레이어는 나무를 하나. 파란색 플레이어는 나무를 두 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주사를 굴리면,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네 차례 굴렸다고 해도 모두가 다 자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남존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자기 행동을 진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어떤 행동이냐 하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자원 얻기. 네. 자원 얻기는 모두가 다 얻는 거죠? 네. 얻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를 설명을 하네. 자원 얻기에서 아까 도시 있다 그랬죠? 네. 도시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얘는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즉 파란색 플레이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도시 하나 마을 하나였어요. 네. 그럼 6이 나왔을 때는 나무를 세 개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계속 설명하면 자기 차례에 할 수 있는 일은 거래와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거래와 건설은 순서가 상관없어요. 계속 거래하다가 건설해야 되고 건설하고 거래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네.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래는 뭐냐면 자원 얻기가 끝나면 나한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여기 건설비가 나옵니다. 이게 요약별로 하나씩 나눠갖게 되는데 네. 도로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 벽돌 하나가 있으면 도로를 지을 수 있어요. 건설을 할 수 있어요. 네. 나무와 벽돌을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내면 네. 나 도로 지을래? 그러면 도로를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무랑 벽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네. 마을은 나무, 벽돌, 밀양, 그 다음에 도시는 밀 2개, 철광석 3개, 발전 카드는 밀양, 철광석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요거를 잘 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거래는 플레이어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보라님한테 네. 보라님, 저 나무 좀 주세요. 아까 보니까 나무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러면 이제 보라님도 나무 필요 없는데? 나무 필요 없는 데가 아니라 그럼 뭐 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 네. 제가 저는 철광석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철광석 두 개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철광석 두 개. 그래서 나무 하나를 제가 받고 철광석 두 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하고 네.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일방적인 거래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벽돌이 있었어요. 벽돌 하나 주세요. 아니 벽돌 하나 드릴게요. 그럼 주기만 하는 거. 받는 건 없이 주기만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거 네. 공정 거래 무역에 이제 공정 거래 무역 맞나요? 공정 무역 거래인가? 죄송해요. 네.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어려운 거 하지 않을게요. 자, 이런데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네. 내가 하나 주고 다섯 개 받는 건 돼요. 네.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안 됩니다. 네. 네. 이 플레이어끼리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네. 현재 차례인 사람만 말을 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그린님께서 네. 자기 차례도 아닌데 야, 너 나 철광석 줄게. 양 좀 이제 줘.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안 되는 거죠. 내 차례인데 내 차례 때는 내가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제안을 하면 말할 수 있지만 먼저 제안은 못 하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차례 때 그 사람 차례 때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주도로. 네. 막 옆에 사람 둘이서 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다른 플레이어들끼리 거래 말고 뭐냐면 바다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너무 갑갑한 상황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럴 경우에는 바다와 플레이를 그 해외 무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집을 져야 됩니다. 네. 자, 집을 짓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뜯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항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다리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네. 배를 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거나 그러면 3대1 거래를 할 수 있고 네. 여기에 하면 벽돌 2대1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럼 3대1 거래는 뭐냐 하면 내가 자원 3개를 버리면 원하는 거 하나. 원하는 자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아. 거예요. 2대1 거래는 마찬가지로 자원 2개를 버리면 벽돌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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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데, 같은 카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즉, 3대1 거래면, 네, 3대1 거래면 내가 같은 카드 3장 내고, 한 장을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같은 카드 뭐, 밀 2개를 내고, 벽돌 하나. 약간 손해죠. 네. 근데 이런데도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도저히 안 된다. 네. 여기까지 진출도 못하겠다. 네. 그러면 뭐가 있냐면, 공동창고, 여기가 공동창고잖아요. 네. 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더 손해봐요. 왜요? 같은 카드 4장을 내고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오, 근데 때로는 이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같은 카드를 내가 왕창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아무도 나하고 거래를 안 해준다? 그럼 나 차라리 그냥 4장 내고 한 장 딴 거 받을래.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숨통을 좀 트여줘요. 그나마 좀 어렵지만. 네. 자, 이게 거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건설은 여기 나온 대로 건설을 하면 돼요. 도로, 마을, 도시, 발전 카드. 네. 근데 여기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 우리가 맨 처음 집을 지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마을 하나, 길 하나 했죠? 네. 근데 길은 무조건 마을에 붙어야 됩니다. 네. 이게 규칙인데. 네. 그 다음에 뜬금없이 마을 하나, 길 하나 또 지었죠, 우리가? 네. 근데 이다음부터는 이게 안 돼요. 무조건 네. 내 거에 길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 길 두 개가 이어져야지만 내 거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죠, 원래. 네. 근데 얘 때문에 못 짓잖아요. 네. 이런 맞아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길을 하나 더 내서 다른 데다 져야 돼요. 피해가야 되네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길이 막혔죠? 네. 길은 한 사람밖에 못 져요. 이런 식으로 네, 두 개를 지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소한 두 칸은 띄어져서 지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두 칸 집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무조건 길이 연결돼, 네, 길이 연결돼 있어야지 마을을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도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업그레이드예요. 네. 따라서 그냥 도시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 밀 두 개 철광석 세 개죠? 네. 밀 두 개 철광석 세 개를 내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마을을 빼고 네.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는 네. 거예요. 이건 업그레이드의 차원이지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발전 카드라고 있어요. 네, 발전 카드는 여기 나온 카드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나온 카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발전 카드를 그냥 뽑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그러면 발전 카드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 행동까지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발전 카드는 먼저 여기 보시면 진보 카드가 있습니다. 네. 진보 카드는 뭐냐 하면 자원 하나를 진보 카드가 있는데 진보 카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네. 자,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듣기 싫으시면 그냥 쭉 넘기시면 돼요. 네. 자, 독점 있죠. 독점은 자원 하나를 선택해요. 네. 예를 들면 철광석. 그럼 철광석 독점 하면서 이걸 내죠. 네. 한번 쓰면 무조건 다 버려야 되지만 독점 하면서 내죠. 네. 그러면 손해든 모든 플레이어의 손해든 철광석 카드는 다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말 그대로 독점이에요. 와.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 누가 카드를 전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가 좀 봐야 돼요. 그러네요.
네, 독점 카드. 이게 좀 무서운 카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도로 건설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비용 내지 않고 도로 두 개를 즉시 건설합니다. 오, 좋다. 네, 즉시. 그 다음에, 아, 도로 건설 똑같네요. 자원 발견 카드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 창고에서 원하는 자원 두 장을 가져옵니다. 네. 그쵸? 여기 창고에서. 이건 뭐 어렵지 않고. 네. 네, 어렵지 않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일반 승점 카드가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대성당이니 대학이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가 중요합니다. 네. 얘는 점수예요, 그냥. 1점. 아. 점수 1점이에요. 네. 자, 그럼 이 게임은 10점 되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커요. 네.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 차례 때 그냥 아무 때나 내려놓으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드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기사 카드. 자, 이 기사 카드가 뭐냐 하면 도둑을 옮기는데, 이건 나중에 도둑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네. 기사 카드를 뽑으면은 이 도둑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로 도둑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기사 카드를 많이 갖고 있으면 여기 최강 기사단의 칭호를 얻습니다. 즉 기사 카드를 최초로 세 장을 얻는 사람, 네. 그러니까 내려놓는 사람이겠죠. 네. 내려놓는 순간 최강 기사단 이 칭호를 얻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가져가요. 네. 그럼 2점이에요 그 즉시. 와. 되게 높은 점수거든요. 네네. 10점 중에 2점이면. 2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뺏을 수 있어요. 어떻게 뺏냐. 누군가 기사 카드를 세 장이 아니라 네 장을 얻으면 기사 카드를 뺏어올 가나요?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섯 장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처음 가져오는 사람이 좀 유리하긴 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최강 기사단 2점, 요걸 얻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최장 교육로 2점이라고 있죠. 네. 요게 바로 최장 교육로. 길을 가장 길게 한 사람이 2점을 얻는 건데, 얘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섯 개 길, 이어서.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네. 이러면 최장 교육로를 가져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네. 이기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족하죠? 네. 하나를 더해야지 얘를 뺏어올 수 있어요. 2점짜리를.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금 주황색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네. 하지만 이어져야 됩니다. 아, 네. 쭉 이어진 길로 다섯 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최장 도용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발전 카드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자기 차례 때는 한 장의 발전 카드만 쓸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네. 예외는 승점 카드입니다. 승점 카드는 자기 차례 때 여러 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뽑자마자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아, 뽑았으면 다음 차례에 아, 그 카드를 사용해야 돼요. 네. 물론 예외는 승점 카드입니다. 네. 승점 카드는 자기 차례 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몇 장이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10점이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점수는 어떻게 얻냐? 지금 말씀드린 김에 같이 말씀드리면, 아이고, 여기 도로는 0점, 마을은 하나당 1점, 도시는 하나당 2점, 네. 발전 카드는 알 수 없죠? 아까 네. 그 점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장 교육로 2점. 2점, 최강 기사단 2점. 2점. 그럼 이 상태로 점수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네. 파란색이 네. 최강 기사단을, 아, 최장 교육로군요. 네. 최장 교육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어디 갔죠? 여기 있어요. 네. 자, 만약에 파란색이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점수를 하면 1점, 네. 2점, 2점, 아 이게 2점짜리인가요? 네. 보시군요. 1점, 2점, 3점, 3점, 4점, 5점, 5점, 6점, 7점, 8점, 9점. 9점. 이렇게 되면 마을 하나만 더 세워도 승리하게 되겠죠. 그렇네요. 10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등을 좀 견제해야 돼요. 아.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초등학생 분들도 계실 텐데 나하고 친하다고, 예를 들면 보라하고 그린하고 친하다고 서로 둘이서만 알콩달콩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보라가 그린은 보라를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네. 보라가 1등이죠. 네. 그럼 눈물을 머금고 거래를 끊어야 돼요. 아. 너랑 거래 안 할 건데 너 1등이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게임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네. 1등은 계속 1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약자들끼리 좀 힘을 뭉쳐야 돼요. 이 네. 게임은. 아. 네. 그래서 견제를 해줘야지만 누가 1등인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고 그리고 발전 카드에서는 누가 어떤 발전 카드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점수 카드는 마지막에 내려놓는 게 좀 좋아요. 그 네. 사람이 몇 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게 네. 견제를 좀 덜 받기 위해서는 네.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바로 도둑입니다.
도둑이 되게 특수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숫자 7. 숫자 7이 나오면 도둑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7이 없네요. 네, 7이 없어요. 7이 없어요. 네. 자, 여기 숫자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있죠. 네. 주사위가 두 개를 굴리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게 바로 이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글씨 크기도 왠지 굵지 않아요, 얘들? 굵어요. 네. 굵은 애들 또 많이 나와요. 조그맣죠? 네. 적게 나와요. 2랑 10이 보세요, 2랑 10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조그맣게. 그쵸? 네. 얘들은 확률이 36분의 1이잖아요. 그쵸. 얘도 36분의 1. 네. 6이랑 8 사이에는 7은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그렇죠. 아, 자주 나오 7이 사실 제일 자주 나오는 네.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도둑입니다. 아. 네. 네. 이거는 주사에 굴려서 7이 나오면요.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무도 자원을 얻을 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자원카드, 자기가 가진 자원카드가 8장 이상이면 네. 8장 이상이면 자원카드 반을 창고에 버려야 됩니다. 와~ 이거 뽑은 사람만이죠? 아니요, 전체가 다? 전체가? 8장 이상인 사람 이상. 모두가 그러니까 와. 7장까지는 괜찮아요. 네. 네. 그런데 네, 그렇죠. 근데 내가 홀수다. 예를 들면 9장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그냥 버림으로 해서 4장만 네. 4장만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8장, 9장은 4장 그리고 10장, 11장은 5장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런 다음 도둑은 이 7을 굴린 사람이요. 네. 7을 굴린 사람은 아무 곳에나 올려놓을 수 있는 숫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숫자 위에. 아. 즉 안 좋겠죠, 도둑이 있으면. 네. 그래서 네. 이 자원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뒀어요. 제가 네. 주황색인데 네. 여기다 두겠죠. 내 거에 두면 안 되겠죠? 네.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여기다 그럴 뒀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러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 주사위 6이 나왔을 때 네. 여기 있는 나무 자원은 아무도 못 먹습니다. 아~ 하지만 주황색이면 여기도 6이 있으니까 여기는 먹을 수 있죠. 어, 진짜요? 도둑이 있는 6만 아~ 못 먹습니다. 네. 파란색이 불리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견제할 때 사용하면 좋죠. 견제할 때도 좋죠. 특히 일등 견제할 때 이럴 때 그렇네요. 어디다 둘까 하다가 네. 그래 나는 뭐 나는 스불이랑 친하니까 스불 땐 안 돕게 이러면 안 되죠. 스불이 네. 1등이면 과감하게 스불 가라! 하면서 콱 두는 거죠. 그쵸. 네. 네. 7이 나와서 도둑을 옮겼죠? 네. 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게 앞사람하고 친하다고 뭐 거기다 두고 이런 거 없다 그랬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냐? 제가 여기다 뒀습니다. 네. 그러면 빨간색 또는 파란색 플레이어가 도둑이 있는 지금 범위에 있죠? 네.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자원 카드를 뺏어올 수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이 빨간색을 네. 이제 핑크님이 제가 핑크님 걸 뺏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핑크님이 저는 뒷면을 보여줘야지 안 보이게. 네. 그럼 제가 뭐를 가져갈까 깐족되면서 하나 쏙 가져가는 거죠. 네. 가져가서 아, 깐족 안 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카드 설명드릴게요. 아까 네. 기사 비슷하다 그랬죠. 도둑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네. 기사 내면 도둑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옮길 수 있는데 네. 이 친구는 기사 카드를 냈을 땐 주사위 굴리는 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8장 이상일 때 주사위는 다 주사위 굴렸을 때 7이 나오면 8장 이상인 사람은 다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옮기기만 하고요. 아~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골라서 카드를 뺏어오는 거예요. 자원카드. 그 기능만 있습니다. 기사 자기 카드. 순서에 하는 거죠? 자기 순서에? 자기 순서에. 네. 네 기사 카드를 내고 네. 옮기고 네. 둘 중에 한 명 자원 뺏어오고 네. 네 그리고 3장이 넘으면 아까 있었던 최강기사단 카드를 가질 수 있고 버린다 그러면 보통 카드 덤이 이렇게 버리는잖아요. 네. 자기 앞에 내려놔요. 아~ 마찬가지로 이 진보 카드도 자기 앞에 내려놔요. 사용하면 네. 그러면 내려놓은 카드는 다시는 사용을 못하고 대신 자기 거 소유. 네, 네. 내가 이렇게 있었다 하고 업적 같이 이렇게 네. 보여주는 거죠. 네, 네. 됐습니다. 네. 또 설명할 거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네. 해주시고요. 네.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막한에서는 아무런 자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네. 네.